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PNT, 원익 P&E, M플러스, V원텍입니다. 네, 지난 한 해를 좀 주도했던 2차 전지 소재 쪽이 조정이 조금씩 깊어지면서 이제는 좀 장비 쪽을 보자 이런 관점이실까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PNT인데요. PNT는 이제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업체로서 그중에서도 이제 롤트롤 장비라는 것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얇고 민감한 2차 전지 소재를 이제 이러한 특성을 고난이도 기술력을 통해서 이제 장비로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P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전극 공정 장비에 있어서는 국산화를 이제 선도하는 입장에 있고요. 3분기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로 전년 대비 5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기간에 좀 더 특징적인 것은 영업이익률이 한 23%에 달했다는 것인데요. 이익률이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맡았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기술 개발 비용이 높은 장비들이 수율이 안정화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중국 법인에서 이제 부품들의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호조에 조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한 15% 이상의 이제 안정적인 영업이익률 유지가 가능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극 장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박 제조 장비도 하고 있는데요. SK 넥실리스를 통해서 이제 동박 제조 장비를 이제 전량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전극 공정 그리고 동박 제조 장비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성장에 대한 폭을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원익 P&E입니다. 2차 전지 후공정 활성화 이제 장비 업체인데요. 그 해당 공정 중에서 포메이션이라든지 사이클러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메이션 장비 부분에서는 40%, 사이클러 부분에서는 6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공고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국내 셀 업체, 배터리 3사에다가 모두 이제 납품을 하는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작년 3분기에 영업 손실을 10억으로 적자 전환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 지연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던 부분, 그리고 특히 3분기 매출 중에서 회계 처리 인식 방법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이연된 매출들이 4분기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분기부터는 매출도 이제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근데 그것보다 떠나서 이제 긴 그림에서 보았을 때는 또 2차 전지 후공정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실적 자체는 더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종속기업인 P&E 시스템을 통해서 충전 인프라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 확대에 따라서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급속 완속 충전기가 이제 국내 주요 교통거점에 설치가 될 것이고요. 또 주거지나 직장, 그다음에 도심에서의 이제 인프라도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충전 사업이 이제 중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가능한 사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관련 시장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